네, 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전엔바이오가 되겠고요. 코드 번호는 072520. 현재 시각은 12월 4일 11시 2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전엔바이오는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3번씩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조금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뭐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 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뭐 저보다 뭐 잘하시는 분들한테 가셔도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저제 방송을 꾸준하게 보여주신다고 하면은 뭐 차트 분석이라든지 뭐 매물대 분석, 뭐 유무장 공략 탁정 같은 것들은 충분히 무료로 한번 얻어갈 수 있게 노력해 드리겠습니다. 그 제넨바이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이쪽에 이제 제넥신이 최대 주주가 되면 아 2대 주주가 되면서 조금 상승이 올랐고,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바이넥스, 제넥신, 제넨바이오, 임상 발표, DNA 백신, 코로나19 해서 올랐었고,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폐기물 이렇게 왔었고, 요 고점에서는 이종장기 요런 이슈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상승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차트를 조금 가까이 보시면은, 이쪽 부분에서 이제 뭐 이종장기 연구센터를 뭐 최대적으로 뭐 진다고 해서 뉴스를 날린 다음에, 유무상증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는데요. 아마 이쪽 부분에 물리신 개인 투자분들, 주주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주주분들. 근데 힘내시고, 제가 어떻게든 좀 수익을 많이 날수 있게 그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뭐 영상들 뭐 보고 싶은 것만 보시지 마시고, 다른 것도 이렇게 한번 쭉 한번 보세요. 거기에 모든 저의 노하우가 조금 담겨져 있는데요. 뭐 그런 분들도 있겠죠. 뭐 네가 노하우라고 해봤자 뭐가 있겠냐, 그냥 뭐 읽으면서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봐주시지 마시고, 한번 천천히 제가 말을 하는 것들을 조금 곱씹어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하면은 조금 좀 삶의 보탬이 되도록 좀 그렇게 제가 노력을 해드릴 테니까. 아무튼 이상한 얘기 좀 했는데, 제넨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회사가 굉장히 멋있어요. 굉장히 멋있죠? 어우, 너무 커. 어우, 엄청 크네요. 이렇게 나와 있고. 어우, 멋있죠? 연구센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돼지도 보이고, 이렇게 돼지가 있는데, 이종 장기 이식용 돼지 연구실 벗어나 산업화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미국, 중국, 원숭이한테 실험을 했는데, 췌도하고 그 각막 다 성공을 한 상태고요. 췌도 같은 경우는 이제 당뇨병 환자님 인슐린이 부족하잖아요. 인슐린이 없으면 피가 굳고 더 지나다 보면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이 지금 환자들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관심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최근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뉴스는 이 제넨바이오 폐기물 처리업 지속이에 117억 투자를 했다. 공감 ENT 인수 폐기물 처리 주력 사업 이렇게 나와 있고, 또 하나는 원래 폐기물도 하면서 이종장기도 같이 하는 회사고, 그 제넥신이 주주다. 그러기 때문에 뭐 임상이나 코로나 치료제나 바이넥스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셋이서 같이 보시면 돼요. 바이넥스, 제넥신, 제넨바이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넨바이오가 이제 치도세포 임상 보완자료 내달 대출하게 되는데, 내년 상반기 때 이제 임상 목표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식약처를 내면은 다만 이제 식약처 자료에 대한 추가 보완이 있을 경우는 조금 시일이 다소 연기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현재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장비 구입해서 289만 관련 시설에서 사용해 왔고, 뭐좀 기대가 돼요. 사실 조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떻죠? 기대감이 있죠? 기대감이 있고, 치도세포 임상 GMP 보완 자료 4달 제출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때에는 어떻게 돈도 뭔가 이제 결과를 발표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기대감이 조성이 된 거죠. 기대감. 기대감. 주식은 뭐죠?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고, 기대감이 없어지면은 우려감으로 변하고, 우려감으로 변하면 재료 소멸이 나오면서 주가가 내려갈 수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4달 대출할 수 있는 치도세포 임상, GMP에다가 이제 보완 그 자료를 4달 제출하게 되면은, 못해도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주분들 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마 여기 고점에 많이 물려 계실 거예요. 아이고. 아유, 너무 높죠. 근데 이쪽에 상한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 있던 모든 물량은 전부 매집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쪽으로 하락을 하면서 거래량이 터져야 됐지만, 지금 거래량을 숨주고 있는 모습, 요런 것들이 차트에는 굉장히 좋은 요소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요런 것들 매일매일 올려드릴 테니까, 뭐, 제 영상 마음에 안 드시고 답답하셔도 꾸준하게 노력하는 장동현 전략팀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자, 그리고 매일매일 AP 투자연구소에는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검색창에다가 AP 투자연구소를 치시고요. 상단 링크 보시면은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고 있죠. 11월 30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을 실시간으로 댓글을 남겨드리고 있는데,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일단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시는 거를 한번 숙지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침 전일 미국 증시를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다우산업, S&P 500, 나스닥 종합, S&P 500 선물 등 여러 가지 그 투자에 필요한 주식에 필요한 그런 정보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AP 투자 연구소 카톡 친구를 추가를 하시면은 여러 가지 혜택이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JMT 시가 종목으로 들여서 오늘 한 12%까지 좀 수익을 챙겨 드렸습니다. 이렇게 계속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서 한번 추가적으로 한번 수익을 한번 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근데 이제 무료 종목이라는 거라고 해서 좀 몰빵을 하시는 거는 조금 어려우시고, 이제 하나의 공부 차원에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